네, 안녕하세요. 상대의 원리 법칙. 오늘은 천연색소, 식품에 사용되는 많은 색소 중에 치자색으로 만들어진 그린색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그 치자색소, 그 치자청이나 치자황을 혼합을 하면 그린색이 보통 나오게 됩니다. 이 녹색을 치자황과 치자청을 혼합하여 쓰는 이유는 자연상에 존재하는 시금치와 같은 그린색을 띠는 성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요. 또 생각보다 제품들의 원활한 수급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금치와 같은 색소에서 뽑아낸 클로로필 색소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용성 성분이기 때문에 수용화시키는 작업 또는 수용화시킨다 하더라도 안정적인 색소로 사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치자황과 치자청을 보통 혼합해서 치자그린이라고 이름 붙이고 그린색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치자황의 특성상, 치자청도 그렇고 치자황의 특성상 빛과 열에 노출되었을 경우에 그 빛이 날아가고 색이 빨리 소실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치자황과 치자청 또는 홍화황, 심화황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제품들이 결합될 때 똑같은 그린톤을 내는 것이 아니라 빛이나 명도, 채도에서 약간씩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치자 그린 또는 다른 혼합 그린색의 천연색소를 만들게 되는데 이럴 경우에 품질 또는 보존성 또는 색감이 달라질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색소들이 혼합되었을 때 어떤 톤으로 보이는가, 어떻게 혼합되는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 치자청 색소를 혼합해서 그린색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치자청 AU27이라고 하는 치자청 색소 중에서도 일본산과 중국산이 있는데 일본산 색소를 투여해서 색의 변화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황색에서 청색이 혼합돼서 그린색으로 띄게 되는데요. 치자청과 치자청이 혼합된 색소입니다. 이렇게 혼합될 경우에는 열에 의해서 또는 빛에 의해서 탈색 변색이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이렇게 두 가지 이상의 색소가 혼합될 경우에는 한 가지 색이 먼저 빠지는 경우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제품이 변했다 이런 느낌을 줄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원료 선택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홍화황, 레몬 옐로우 빛을 띠는 홍화황의 치자청을 투여해 보겠습니다. 원래 치자황 또는 홍화황이 가지는 색상에 치자청이 들어갔을 때 원래 밝은 빛을 띠는 홍화황이 비교적 더 밝은 그린을 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심화황에 치자청을 혼합해 보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치자황, 홍화황, 심화황에 치자청 색소를 혼합했을 때 나타나는 그린색의 다양한 종류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짙은 그린 또는 어두운 색의 그린이라고 한다면 홍화황에 혼합된 홍화황과 치자청은 조금 더 밝은 그린을 띠게 됩니다. 심화황 색소와 혼합된 치자청 같은 경우에는 시금치 또는 야채류에서 볼 수 있는 조금 어두운 그린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색은 물론 투여량에 따라서 조금씩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정확한 제품의 색을 보고 싶을 경우에는 색 투여 후에 열과 빛에 노출시킨 상태에서 다른 원료들과 혼합이 됐을 때 어떤 색을 띠는지 봐가면서 테스트를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오늘 치자청과 세 가지의 다른 황색소들을 혼합해서 천연색소가 혼합되었을 때 어떤 그린색을 만들어내는지 보여드렸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그린색, 녹색이라고 해서 똑같은 녹색이 아니고요. 여기에서 보존성, 가격, 혼합되는 원료들의 특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제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실험 개발이 어려우실 때에는 댓글에 남겨주시거나 카톡을 통해서 상담해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